약간 비하 발언이네. 아니에요, 비하 발언 아닙니다.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 형님들 타임!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개멋져. 자, 하이. 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영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컨텐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저번에 댓글로 민영바보 소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구독자 중 한 분이 이제 여자 바보가 추천하는 바보샵 머리? 좋아하는 네. 바보샵 머리? 여자들이 선호하는, 선호하는 바보샵 헤어컷 뭐, 네. 그거를 찍어달라고, 찍으면 괜찮겠다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저니까 바로바로, 아니 바로 준비했습니다. 총 몇 가지? 총 크게 5가지예요. 5가지가 있는데 네. 민영 바보가 조곤조곤 약간 여성 여자여자하게 또 때론 섹시하게 또 때론 도도하게 또 때론 담배 피게 다소 농담이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과 그리고 그걸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봤고 어떻게 어떻게 알아봤다. 일단 크게 5가지인데요. 이 자료들은 매우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 제 친구의 지인들까지 제가 직접 카톡으로, 깨톡으로 물어봐가지고 일일이 다 한 20명 좀 넘게 직접 물어봐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매우 신빙성이 있어요. 5가지로는 크게 리젠트컷, 크로컷, 아이비리그, 슬릭백, 사이드 파트 이렇게 5개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거든요. 1등이 리젠트 컷이에요. 그리고 2등이 크로컷, 네. 3등이 아이비리그 컷, 오! 4등, 4, 5등이 거의 공동인데요. 슬릭백하고 사이드 파트예요. 오! 그래도 슬릭백이 그래도 4등? 좀 두 개 중에서 순위를 올리자면 그래도 슬릭백이 4등이고 5등이 사이드 파트였어요. 오! 여성들이 선호하는 헤어컷은 좀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리젠트 컷이 제일 많이 괜찮다고 이렇게 1등으로 순위를 매겨주셨고요. 2등 같은 경우에는 2등이 크로컷이었거든요. 크로컷은 귀엽대요. 박세로의 머리 아시죠? 귀엽대요. 특히 제 친구들 중에 군인이 많아가지고 여군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병사들이 새로 오잖아요. 병사들이 오거나 이제 뭐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들이 군인들 기본적으로 머리가 짧은데 그 머리에 이제 앞머리가 좀 있게 머리를 내리면 좀 귀여운 인상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이게 병사 이제 곧 군입대를 앞두신 분들은 크롭컷을 하고 이제 입대를 하시면 귀여워서 일을 잘 안 시키게 된대요. 인상 문제 있어? 3등 요즘 완전 히트치고 있는 헤어컷 아이비리그컷, 유아인컷. 리젠트컷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리젠트컷은 약간 둥글게 올라간다고 하면 아이비리그컷은 약간 삐죽삐죽하게 올라가잖아요. 일자로 빠삭빠삭 이렇게 세우는 느낌. 네, 세우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봤을 때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 스타일 컷이라고 해요. 그래서 3등으로 뽑혔고요. 4등, 5등 슬립백과 사이드 파트. 슬립백은 이제 다 뒤로 넘기고 사이드 파트도 정갈하게 나누다 보니까 약간 좀 다 좀 거리감이 있나 봐요. 왜? 여성분을 딱 처음에 봤을 때 좀 인상이 좀 강하거나. 아니 근데 슬립백 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뭐야 GD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게 비호감이야? 그게 GD잖아요. 아니 근데 그 GD드래곤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얼굴이 그냥 GD야. 그런 사람이 슬립백 했어. 그럼 비호감이야. 얼굴이 GD요? 얼굴만. 그게 GD잖아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그 슬립백하고 사이드 파트 자체가 조금 강한 헤어컷이다 보니까 좀 개성 있는 헤어컷이어서 여성분들이 조금 거리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 원빈님이 만약에 사이드 파트라면?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외모 지상주의겠죠?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이제 소화하시는 소화 되게 어울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울려요? 슬립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마가 넓진 않으신데 좀 이마가 이쁘신 분이잖아요. 이마 차이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이마가 넓은 고객님과 좁은 고객님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이마가 너무 넓지 않은 고객님들은 슬립백이나 사이드파트가 좀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마가 넓으신 고객님들은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어색해하니까 보는 사람도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이제 네. 민영 바보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설명해주세요. 저는 조금 다른데 저는 1등이 슬립백입니다. 저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알파카 머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명 알파카 머리를 한 군인이 있었어요. 제가 그 머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알파카 머리가 슬립백이에요. 이렇게 넘기는 슬립백이어서 저는 슬립백 머리 굉장히 그게 약간 제 오원소 머리 아니냐 그게? 제 5번소 알아? 영화? 아니요. 네? 넘어가주세요. 언제 찍은 영화일까요? 1992년 와우!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시하냐? 1등은 슬립백.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막 물에 막 담갔다가 착하면 여기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마가 넓어. 괜찮아요. 저는 그 슬립백 단발이야. 이 정도까지 빠졌어. 괜찮아요. 근데 잘했다 했다. 네. 제가 심어주면 돼요. 아니 오세요. 제가 생각하는 2등, 프로카드. 왜요? 네, 귀엽습니다. 아, 귀여워요? 네, 약간 귀여운 면도 있고 약간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약간 같아요. 약간 좀 영해지긴 하죠? 네, 하시네. 영해지고 그래서 좀 저는 완전 딱 붙는 것보다는 살짝 그래도 좀 볼륨감, 위에는 좀 볼륨감 있는 프로컷을 네. 하시면 네. 얼굴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간 갸름해지는, 갸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딱 봤을 때 왜 선호하는 얼굴 있잖아요. 달걀형. 약간 그런 얼굴을 좀 연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등이 크로커. 네. 3등 아이비리그. 왜요? 깔끔. 아, 깔끔. 4등은 리젠트컷. 왜 리젠트가 왜 너는 꼴등이야? 너 4등이야? 아이비리그가 3등이잖아요. 아이비리그랑 리젠트컷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앞머리를 둥글게 약간 올리냐 아니면 완전 딱 세워서 올리냐 그 차이기 때문에. 네, 다음은요? 마지막은 사이드 파트요. 왜요? 사이드 파트 정말 정갈하고 예쁜데 저는 좀 딱딱한 헤어컷은 약간 형님들, 형아들 느낌이 좀 있어서. 양아치? 아니 양아치라고는 하시면 안 되죠. 약간 그냥 어두움에 약간 검은 약간 감체 조폭 느낌. 깡패? 약간 그런? 무슨 사이드 파트 그만 하시면 형님들 그 약간 비하 발언이네. 아니에요, 비하 발언 아닙니다.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 형님들 타임.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스타일을 추천한다 이런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1등이었던 리젠트컷. 네. 리젠트컷은 딱 단정함. 리젠트컷 딱 보면 딱 단정함이 떠오르거든요. 회사원. 네. 회사원이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대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리젠트컷을 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갖게 되고 세미정장이나 뭐 그냥 옷도 가볍게 입었을 때도 뭔가 좀 스타일 있어 보이는 그런 헤어컷이 리젠트컷입니다. 그리고요? 2등 크로컷. 네. 비니 좋아하시는 분들. 왜?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모자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써도 되게 귀엽거든요.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옷을 약간 힙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크로컷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귀엽고. 네. 3등 아이비리그. 네. 아이비리그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컷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꾸안꾸. 꾸안꾸. 아니, 꾸안꾸죠. 아이비리그는 꾸안꾸예요. 근데 꾸민 듯 안 꾸민 듯 난 헤어로. 이런 거죠. 슬립백하고 사이드 파트. 네. 전 솔직히 슬립백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일 편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다 뒤로 넘기고 싶어서. 드라이할 때도 저는 왁스도 별로 많이 안 하고 머리 손질도 많이 안 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그냥 뒤로 넘기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사이드 파트.
사이드 파트 하면 정갈함의 끝. 사이드 파트 하시는 분들은 되게 깔끔한 거 좋아하시고 나는 편하게 이게 스크래치도 있고 하니까 난 편하게 머리 만지고 싶고 관리도 내가 해보고 싶고 이러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 서 있어요. 진짜 존잘이거나 얼굴 주먹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형님 같은. 하여튼 그냥 얼굴이 잘생기면 뭔들 오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민영 바바와 같이 여자가 추천해, 여자가 선호하는 바버샵 헤어컷. 바버샵 헤어컷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이거 진짜 신빙성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커트를 받으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안전 잘 챙기시고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솔로이신 분들은 꼭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난 없는데.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뭐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